지금은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파르팟이라고 광주에 이 회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냉큼 사봤어요. 그래서 은자 전부 다 따라볼게요. 아니 근데 일단 제가 한걸 잠깐 보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전기를 꽂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전기가 나온다. 빛이 나온다.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에가 이렇게 LED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LED가 색깔이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 무드등도 있고 막 이런 나봐서 뭐 이렇게 책상 옆에나 거실 옆에 이렇게 둘 수가 있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둥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기둥의 높이를 조절해 줄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박스가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이 심지가 지금 이미 이건 지금 연결 제가 시켜놓은 건데요. 심지 재배라고 들어봤어요. 그 이것을 심지 삼아서 여기 이렇게 꽂고 무릎수 그렇죠. 이 아래에 그 물이 흡수될 수 있도록 이제 아래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저 문어발처럼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실 단점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물이 이제 딱 요만치만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떤 배지를 올리냐에 따라서 사실 올라가는 양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준화 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물을 담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여기 이제 홈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맞춰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을 똘똘똘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을 갖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심지 재배를 했을 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 지금 밖에서 작업하시면서 뭐하고 가장 많이 힘들었죠? 공기. 그렇죠.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장부벌레가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심지재배이기 때문에 심지재배는 그 물을 항상 담아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해서 여기에 또 마개를 곧 출시를 하신다고 해요. 자, 그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이거를 또 아래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래에서 이렇게 빼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있죠. 이거 좀 제가 당겨줘 볼래요? 네. 살살 쭉쭉쭉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딱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무드등. 너무 멋져.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한 광량만큼 이것을 갖다 이제 잠잘 때 이렇게 해놓자 이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흙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에 흙을 채우고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오늘 이제 몇 가지 흙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마사토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분갈이 용토라고 써졌어요. 회갈이도 아니고 분갈이. 뭐 이것저것 섞인 것 같아요. 코코피트, 질석, 수피, 마사, 펄라이트, 페라이트라고 써져 있는데.
아무튼 근데 되게 부들부들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종류가 지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또 다른 아, 색돌.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위에 여러분들이 장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마사토만 가려면은 마사토만 가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화분을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까요? 마사를 먼저 깔고요. 마사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네네. 위에다 이렇게 네네. 한다. 가 이제 기존 그 이론인데 어, 요즘 이론으로 보게 되면 위아래가 그 이 밀도가 같은 게 좋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해봐야 알 것 같아요. 해서 그 여러분들 할 때 어 우리 말을 듣지 말고 자 이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을 거면 넣고 마사만 처음부터 끝까지 넣을 거면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마사 아래에다가 깔 거면 깔고 그 다음에 절반 깔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걸 갖다가 깔고 그런 정도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어 싱구늄 맞나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어 다육이하고 그 다음에 국화 어 가져왔고요. 식물이음이라는 그리고 다육이들 종류별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철 과일 먹듯이 제철 국화를 가져왔어요. 국화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제 컬러로 힐링을 할 수 있으니까 색깔별로 가져왔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릇파릇 화분에는 생육 습성이 같은 아이들을 심어요. 그러니까 관엽만을 심고 싶으면 모듬 식물로 심어야 되잖아. 모듬 심기를 해야 되니까 관엽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다육만을 선택을 하거나 그리고 또 국화 나는 꽃만 재배하고 싶다라는 이렇게 좀 고르면 돼요. 근데 이제 국화나 싱구니움이나 물을 좋아하니까 둘 정도는 섞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육이들은 다육이들끼리 이제 같은 생육성 같은 것끼리 모아서 이제 모아심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육이 같은 경우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고운 거에다가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그냥 마사에 그냥 네네. 가버린 게 맞을까요? 네, 그러면 위쪽을 모두 마사로 그냥 다 채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무게가 무거워진다 화분이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흙을 너무 많이 채우는 것보다는 약간 한 마사를 한 절반 정도만 채워도 어 하여튼 들어보면서 해봅시다.